조국 장관은 거센 그 검찰 개혁의 저항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한달 만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. 우리는 조국 사태라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70년간 몸집을 거대한 몸집을 부풀려 온 검찰 개혁에 저항한 윤석열 항명 사태라 할수 있습니다.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을 했고요. 또 주요 언론사 사주를 만나면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바로 나오자마자 이미 대선 후보가 된 것이죠. 이렇게 법원도 속이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고도의 정치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에 정치 선언을 하니까 뭐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감사원장도 헌법기관인데 헌법상 중립성 보장 또 신분 보장 이런 걸다 팽개치고 반헌법, 반법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지난해 10월 또 11월 수사치의도 내리고 징계도 청구하고 했던 것이 지금 옳았음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.